근데 나 운동할 때 인터넷으로 봤을 때 어때? 왜 오버하냐고 그랬지? 빨리 해봐. 곡소리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글 쓰는 사람한테 좀 제발 좀 얘기해줘. 네가 해봐라고. 피똥 싼다고 그냥. Yeah. 인성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용서가 되는데 사진 못 찍거나 조명 못 잡는 건 용서가 안 돼. And I heard you gonna blow, yeah, yeah. And grew up a legend, don't make me repeat it. I blew up, respect it. I일단은 뭐 굳이 자세가 안 나오는 걸 억지로 이제 중량을 다루게 되면은 더 엉뚱한 근육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막상 목표하는 부위에는 공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코어 근육이 필요 없는 이런 머신을 이용하라는 게 내가 해당하는 목표 근육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건데, 내가 가급적이면은 가볍게라도 난이도 그런 테크닉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스쿼트로 자극을 안 오는데 왜 무리하게 스쿼트에 중량을 이제 치면서까지 하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스쿼트는 하체 운동에서도 어쨌든 꼭 필요한 운동이긴 해요. 물론 이제 머신 운동으로 느낌이 잘 오면 그 머신 운동을 통해서 이제 뭐 발달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이제 프리웨이트가 기본이 돼 있으면 머신 운동은 훨씬 쉽다라는 거죠. 다만 이 프리웨이트의 자세가 요만큼의 차이로 또 내가 공략하는 부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프리웨이트에서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수반되는 이 보조 근육의 역할이 더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프리웨이트를 통해서 내가 다리 운동을 한다 그럼 전체적인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쿼트는 하체 운동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하체를 이용한 전신 운동이라 생각하면 돼요. 데드리프트 마찬가지 허리를 이용한 전신 운동이라 생각하면 돼요. 막상 그 부위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수반되는 보조균 근육 그리고 그 코어를 위해서 함께 사용되는 근육들이 모두 같이 발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리웨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그 프리웨이트가 굳이 내가 원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타겟에 이제 자극을 못 주는데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에서는 그런 레그프레스나 이런 머신 웨이트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리웨이트를 통해서 뭐 대퇴부의 근육이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라면 다시 프리웨이트로 넘어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11자로 놓냐 아니면 발끝을 뭐 8자로 놓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가 많은데, 마찬가지 스쿼트 할 때는 11자가 가장 이제 정석적인 자세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편안한 자세로 가라고 하면 8자가 더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엉덩이를 먼저 뒤로 빼면서 앉는데 무릎이 앞꿈치 밖으로 나오는 경우, 근데 무릎을 앞꿈치 밖으로 안 나오게 뒤로 기대니까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맨몸 운동을 먼저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하고, 그리고 부족했던 그런 아킬레스건이나 이런 보조 근육들이 점점 유연해지면서 적응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죠. 뭐든지 프리웨이트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몸으로 했을 때도 느낌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고 이제 느낌을 잡아 나갈 때 거기서 이제 중량을 조금씩 늘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할 때 가급적이면 11자로 하되 내가 고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무릎이 자꾸 안으로 안 들어온다. 당연히 이 8자 스쿼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11자가 가능하면 8자가 더 쉽다라는 거죠. 8자로 쉽게 이제 스쿼트를 적응하신 분들이 11자로 잘 안 돼요. 그 간단한 예로 들어서 스쿼트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뭐 아무 쪽이나 보고 하시면 돼요. 네, 그냥 보고 하시면 돼요. 11자로. 네, 11자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가만히 서 계셔보세요. 사람이 신발들을 보면은 이제 평발이 아닌 이상은 이 바깥쪽이 많이 달아 있어요. 신발 이 바깥쪽 창이 많이 달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발바닥 지면을 보면 바깥쪽이 닿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11자 스쿼트가 어색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바깥쪽이 닿는 면이 많으니까 이 8자 스쿼트가 편한 거예요. 오히려 이 바깥쪽으로만 힘을 주니까. 좋은 방법은 다리를 11자로 놓는데 무릎을 이 상태에서 자 앞꿈치를 한 15도 정도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외회전 시켜보세요. 그러면 11자가 딱 될 거예요. 이때 이 느낌이 지금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발을 디뎠을 때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외회전을 시키면 발바닥 전체가 지금 바닥에 닿아 있죠. 그러면 어때요? 지면이 닿는 발바닥의 면적이 많을수록 스쿼트가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팔자로 하게 되면 무릎이 편하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어때요? 신발, 발바닥의 바깥쪽 면만 닿게 돼 있어요, 지면에.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악셀을 밟을 때 맨발로 밟는 거랑 신발을 신고 밟는 거랑 느낌이 어때요? 신발이 그만큼 닿는 면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악셀을 감을 잡기가 더 편해요. 근데 맨발로 한번 악셀을 밟았다 뗐다 해보세요. 감각이 되게 어려워요. 한끗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발바닥 지면이 닿는 면적이 많으려면 자, 이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외회전시키면 다리가 11자가 되는데 이때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아있는 면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쿼트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게가 처지면 대부분 어때요? 다 무릎이 밖으로 빠지죠. 오히려 무릎을 그대로 힙을 먼저 빼고 그대로 앉아줄 수 있는 자세가 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선천적으로 사람이 외측두가 강해요. 대퇴 내측보다 외측 강근이 강하기 때문에 이 외측에서 잡아주는 힘이 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자 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전이 강하면요. 발이 외회전이 잘 안 돼요. 보면은 대부분의 남자들 보면은 발 앞꿈치가 다 팔자 걸음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외측 강근이 강하기 때문에 외측에서 근육이 이 뼈를 당겨주는 거예요. 여기도 당겨주고. 그래서 이 운동만큼은 선천적으로 유리한 근육을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던 근육도 같이 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중량을 다룰 때는 강한 쪽이 힘을 써주기 때문에 팔자 스쿼트를 많이 해요. 팔자 스쿼트가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워요, 우리한테는. 하지만 우리가 골고루 발달을 시킨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11자로, 맨몸으로도 11자로 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쪽에 내측부의 근육이 발달이 됐을 경우에 바깥쪽과 안쪽과의 서류 균형이 맞으면은 모든 자세에서 스쿼트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상에 보면은 발을 넓게 벌리면 안쪽이고 다리를 좁게 벌리면 바깥쪽이고 발판을 좀 더 위로 대면은 뒤쪽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 무릎이 외회전에 컨트롤을 할 줄 알면은 한 1cm 차이로만으로도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다 만들 수 있어요. 굳이 내가 뒤쪽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레그프레스에 발을 발판에 최대한 높게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밑으로 하거나 이게 오히려 더 부상의 위험이 크다 이거죠. 이게 무릎을 외회전만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1-2cm만 왔다 갔다 해도 먹는 부위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쿼트 하실 때는 항상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꿈치에부터 해서 이 발바닥 안쪽까지도 다 닿게 하려면 발바닥을 지면에 밀착시키고 무릎을 살짝 외회전시키면 발바닥에 닿는 지면이 많다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 서서 하라 그러면 외측 강근의 역할 때문에 발이 살짝 밖으로 까져 있게 돼요. 외회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 양날 쪽으로만 이제 무게를 지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강도 고중량을 리프팅을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근육한테 가는 힘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학적으로 이 대퇴부의 근육은 물리학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100kg를 드는지 200kg를 드는지 몰라요. 다만 50kg로 200kg의 하중을 줄 수는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근육은
그걸 몰라요. 우리 뇌에서만 이 중량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그 무게감에 의해서 긴장을 하고 들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거지. 막상 이 근육은 그 중량을 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200kg를 든다고 해서 아 이제 크게 데미지가 있겠다. 그게 아니에요. 뇌에서 먼저 심적 부담을 갖고 200kg를 드는 거지 우리 근육은 10kg를 드는 건지 50kg를 드는 건지 잘 몰라. 이 웨이트, 이 중량이 100kg인지 200kg인지 이 대퇴사두의 근육이 그걸 인지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만 50kg로 20개를 했을 때 이 근육의 장력은 이게 200kg 이상의 데미지를 준다라는 거죠. 200kg로 스쿼트 한 번 한 것보다 50kg로 스쿼트 30개 한 게 훨씬 힘들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근육은 고통을 쫓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중량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리프팅을 하려다 보니까 운동 수행 능력만 좋아지게 만드는 거지 사실상 내가 발달하고자 하는 근육은 고립을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와 알맞은 무게로 가되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피라미드 세트로 뒤에 가서 이제 보중량을 한두 번 달아주는 게 좋은 거지 시작부터 내가 저 무게를 든다고 해서 내 다리가 커진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지 근육의 성장은 고립과 자극 이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고립이라는 거는 내 이 힘이 딴 데로 새어나가지 않고 이 안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좀 더 지속성을 지속성을 주면서 과부하를 걸어주면서 고통을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요. 프로는 고통을 쫓아가지만 아마추어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유리한 근육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유리한 근육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20개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내가 벌써 10개서부터 지쳐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나머지 10개를 채우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직도 10개가 남았어? 그러면 내 스스로 유리한 근육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20개를 채우는데 프로들 같은 경우는 20개를 해야 되는데 10개부터 벌써 아프기 시작하면 제대로 2개를 더 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굳이 그걸 다 채우려고 자세가 엉뚱하게 나오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항상.